네, 우리 유한타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수많은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인간미만 넘친 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나셨었군요. 제가 몰라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도 장 정리부터 한번 살짝 해보고 또 몇 가지 짚어볼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 닭이 좀 올랐고 코스피가 좀 빠졌죠? 네네. 네. 어느 정도 빠지고 올랐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좀 조용했던 하루고요. 네. 지수를 봤을 때는. 아, 이름 너무 재미없어요. 예. 거래소는 2포인트 마이너스. 그래서 3,168포인트에 끝났고요. 아, 우리 박현상 사장님의 네. 0% 수익률 1위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아유, 요즘 유명합니다, 지금. 아, 그 0%로 1등한 게? 네. 또 말씀드리지만 작년 코로나 때. 작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워낙 장이 안 좋을 때 대회 첫날 때 그날 첫째 날에 짤을 가지고 이제 이게 회자가 되는데요. 네. 저 이번 달 제가 27%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수익률 대해서. 아, 그래서 네. 절대 0%의 1등이 아니고요. 예.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코로나 때 그때였습니다. 네. 예, 아니, 예. 그때라도 또 안 산 게 어딥니까? 네. 안 좋을 땐 안 사야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마이너스, 재미가 별로 없는 장, 네. 오늘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뭐뭐 좀 살펴보면 될까요? 일단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수급을 살펴보는 이유가 어제 외국인이 조금 샀거든요. 그런데 장이 많이 떴죠, 어제.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장이 이제 가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오늘도 연속적이길 기다리긴 했는데 아침에 조금 사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도 종가상으로는 역시 매도로 외국인들이 네. 매도했기 때문에 장이 한 2포인트로 소폭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2,87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조용하지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거든요. 조용하지만 시장은 보복하고 있다. 이런 보복하고 예, 있다? 예.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려볼 텐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달 정도 나오면서 말씀을 드린 게 계속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건설, 철강, 해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색깔이 또 바뀌고 있어요. 네네. 지금 장이 어제 그제까지 솔직히 오늘 수요일이고 월요일 날 장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다 때려치울까라고 그랬어요.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게 훅 깨지는 게 아니고 네네. 줄줄줄 새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은 지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코스피가 3,100포인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종목들은 웬만한 추세를 다 깨져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아씨 이거 다 때려치워 버릴까 혹은 전화 와서 일단 다 팔자라는 분들도 있었었고 네네. 그런데 어제 드라마틱하게 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오늘을 조금 기다렸던 좀 기대했던 상황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종목들이 오른 걸 보니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집중해 있던 섹터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복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어찌됐든 제가 항상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네? 시장이 빠지다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가 그때의 주도 섹터고 그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 올라왔던 섹터가 여행주, 항공주, 메타버스, 우주항공 네. 네. 뭐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해 올라선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보복 소비가 뭐 시작이 되면은 이제 여행주가 좋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네. 항공주도 역시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화물 운임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역시 이제 여객 운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 샀었단 말이에요. 안 샀었는데 최근 3일 동안 종목이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쪽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쪽을 지금이라도 붙어야 되는지 네. 말아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었던 시장입니다. 지금 오늘 이런 그 소위 보복 섹터, 보복 네. 소비 관련 섹터들이 좋았었던 이유가 일단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백신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네. 거리두기 제한을 아, 하고 제한 완화를 시키는 네. 거고 지금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저한테 이제 박사장도 뭐 제일 먼저 하고 싶니라고 하면은 네. 저는 신나게 한잔 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아, 사람들이랑 같이? 네, 같이 정말 동료들이랑. 네. 혹은 제가 못 만났었던 지방의 뭐 고객들이랑. 아. 예. 네. 좋죠. 왜냐면 요즘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이티 줄러가 많이 올랐어요. 아, 한잔 네. 생각에.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에 여행이라든지 네. 항공 이런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오늘 시장이 과연 보복 소비 관련해서 어떤 게 다 덜 올랄 것이냐 덜 올랐느냐라는 표현이 제가 보기엔 회자가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CJ CGV 알지 않겠습니까? 네. CJ CGV가 오늘 신고가예요. 신고가요? 네. CGV가? 뭐 극장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한 8개월 전쯤에 CGV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들고 있었으면 많이 올랐죠. 아니 막 버티다 아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제가 여기서 이거 오늘 시장의 색깔이 이건데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 주 정도에 네. 아, 항공주 좋을 것 같으니까 항공주 사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위의 직원들이 그런 유증 나오면 어떡해? 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쪽 섹터를 바라봤을 때 네. 재무제표가 워낙 망가져 있거든요. 자료 탭을 열어보면 재무제표를 우리가 수샷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보면은 빨간색 적자 투성이거든요. 당연하겠죠. 작년부터 이런, 안 좋았으니까. 이런데 투자하기 겁나잖아요. 겁나니까는 이러다가 유증 한번 맞아버리면 네. 20% 30% 금방이니 네. 그래서 그때가 저는 제 기억에 네. 2월 달이 이랬거든요. 2월 달에도 여행주 좋았고요. 항공주 좋았고요. 차트 보시 2월 달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3-4월 달에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성장주가 네, 안 가고 간다 하면서 그쪽이 또 강하게 좀 빠졌었다가 네. 최근 한 2-3주 동안에는 횡보하다가 네. 드디어 어제 오늘부터 다시 상승을 크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조금 아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세게 올라가니까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복 소비 중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러니까 보복 소비 관련 섹터만 오늘 올랐어요. 그리고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클리오? 예, 클리오라는 회사가 역시 오늘 신고가를 강하게 썼는데 그 회사가 아시죠?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 그것도 아는데 지금 CGV 잠깐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IT라든지 뭐 여러 섹터에 소위 이제 좀 물려 있는데 지금 CGV 같은 뭐 20% 30% 그 며칠 전 그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와 그러니까 진짜 오라다나. 이게 정말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건 진짜 제가 작년 8월인가 그때 네. 2만 원도 안 되게 팔았었거든요. 네네. 와 지금 3만. 와 너무 섭섭하네. 섭섭하죠. 아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마스크를 벗으면은 이제 색조 화장품이 인기인 거죠. 해야죠. 예.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좋았던 섹터가 피부 미용 관련한 의료 관련 회사. 아. 이런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또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보면은 오늘 섹터 보면 마스크를 벗으면 뭐 할까? 라든지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라고 해서 어제 저의 오늘 사고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러면 안오현 섹터가 어딜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8시 50분에 딱 그 커피를 타러 탕비실로 가면서 탕비실에서 저희 그 업무팀 직원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뭐 하고 싶니? 코로나 끝나면 아. 뭐 하고 싶니? 이러니까 여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올랐어. 여행. 패스. 이랬어요. 그러면 비행기, 항공 올랐어. 패스. 그럼 쇼핑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쇼핑. 면세점. 그럼 호텔 신라. 그러니까 오늘 호텔 신라도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충분히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데
막상 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안 했거든요 한동안.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시장은 잔잔했지만 지수로 네,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잔잔했지만 네. 막상 종목들이라든지 올라가는 그런 섹터를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보복 소비 관련한 쪽이 강하게 비틀하고 있고. 아 근데 이, 네. 요 말씀 주신 중에 죄송한데 사실 그게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보복 소비 얘기도 뭐 이미 좀 나왔었고 예. 그 다음에 코로나 뭐 백신만 제대로 되면 이제 좋아질 거란 얘기는 그렇죠.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이미 계속 예. 하던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막 8% 막 7% 이렇게 오르는 건 뭐 때문이에요? 갑자기 뭐 유동성이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수급이 네. 있죠. 외국인들은 기관에 주 메이저들이 아. 강하게 사니까 올라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쪽에 경기 회복에 베팅을 했다라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그 A라는 종목이 올랐다 그러면 그 종목의 뉴스를 찾아보고 실적을 찾아볼 텐데 그게 네. 아니고 같은 논리 하에서 보복 관련 보복 소비 관련한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 뭐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이 뭘 사는지를 예리하게 보고 있다가 후딱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그리고 이제 혹은 안 오른 섹터 네, 같은 네, 네. 경우를 좀 찾아보다가 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리조트 네. 이런 쪽은 안 올랐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리조트 중에서 좀 좋은 리조트가 또 아난티라는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난티가 오늘 15% 넘게 올랐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물론 오늘은 대북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난티 같은 복합으로 들어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런 식의 좀 일종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발현이 되면서 수익률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아... 게 일단 저는. 네네. 이번 시장 오늘의 좀 특징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아, 탕비실을 잘 봐야 되겠네. 탕비실 ETF 같은 거를. 아니, 탕비실 들어갈 때 그 앉아 탕비실 예. 탕비실이 중요. 탕비실에 제일 저 많이 있는 게 이제 맥심 커피.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마가레트. 예, 마가레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애플파이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저기 컵라면도 조금 있어요. 아, 컵라면 좀 있고요. 예. 아, 그런 거 이제 잘 저희가 살펴보도록. 아, 그 아까 항공주 얘기하시길래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거 말씀 주시기 전에 그 아시아나가 뭐 오늘 거래 정지됐습니까? 아시아나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네. 갑자기 그 질문이 좀 들어와 갖고 즉석 질문이라 좀 여러분께 장중에는 네. 제가 못 봐서 잠시만요. 네, 아시아나가 오늘 뭐 뉴스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잠시만요.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 17,200원 거래 정지 중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29분에 나온 건데요. 네. 지금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조회 공지가 좀 나와서 오늘 다시 29분 아니 3시 29분에 장 끝나기 전에 거래 정지 좀 됐고요. 네. 요거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아, 주식 아유, 박삼구. 예. 네, 이런 일들이 좀 있었군요. 좋은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예, 예. 네, 요 정도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또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 많으실 텐데. 네. 예,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장 끝나고 오면서 이제 아시아나도 이제 거의 저 장 마감에 있었던 이슈인데 네. 지금 SM이 지금 네네 지금 시간에서 6.5%로 끝났고요. 네. 아까 시간에가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5시 40분에는 상한가로 체결이 좀 되더라고요. 시간의 단일가로 이게 뉴스를 살펴보니까는 네. 그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SM의 이수만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수만 대표 가진 지분을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웹툰이든 웹소설, 음악 이런 계속 그 컨텐츠 쪽으로 계속 일단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중인데 그중에서 SM이 좀 어느 정도는 물망이 오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SM에서 주주 구성이 이수만 대표가 19%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 5% 뭐 소액 주주가 64% 정도 나오는데 일단 경영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단 이것이 내일 주가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경험적으로 이제 이게 주가 가장 세게 오르는 것 같을 경우는 경영권 분쟁 한번 붙으면 굉장히 세게 오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회자가 돼서 일단 시간으로 좀 한 것 같고요. 뭐 내일 주가 같은 경우는 아마 뜨겠죠. 당연히 네. 뜨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네. 카카오가 지금 그러니까 SM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SM에 좀 전략적으로 잘 제휴하기 위해서 뭔가 저 좀 주식을 좀 사들이고 싶다는 일단 거. 그 방식 같은 경우에 구주주 인수라든지 구주 거래라든지 네. 추가로 뭐 신주를 거래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방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분 인수 정도만 지금 뉴스에 지금 한 5시 반 정도 나왔네요. 나온 그래요. 상황이니까는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거가 맞겠죠. 일단 요즘에 그리고 또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네, 좋았던 네. 상황이라서 일단 뭐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났었을 거기 때문에 좀 다행히 기분 좋은 뉴스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오늘 제주 맥주가 좀 상장을 좀 했고요. 제주 맥주. 네. 아까 그 그래프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네네. 보내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제주 맥주 제주 일출 성산 일출봉. 네네. 그거랑 똑같은 그래프 모양을 네네. 오늘 좀 보여줘갖고 일단 아침에 좀 좋았어요. 아침에 제가 네. 21%인가까지 상장을 예, 예. 봤습니다. 해서 이제 좀 더 가느나 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들도 그 언제 상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시기에 따라서 네. 이게 상한가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오늘처럼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엔 기다려 보셔도 만약 오늘 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리셨을 거예요. 당연히 윗꼬리가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조금 그래도 섹터가 맞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좋았었던 섹터가 네. 원전 관련. 원전?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 관련, 우주항공 쪽이 좀 강하거든요.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원자력 그 각국에서 협력을 한다는 내용 때문에 뭐 한전 KPS라든지 네. 한국전력, 특히 한국전력도 굉장히 세게 올라요. 그렇게 무거웠던. 이런 쪽이고. 방위산업 그 어쨌든 우리가 미사일 주권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 미사일 주권 때문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섹터가 네. 우리 2월 달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우주 관련 ETF를 만들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섹터거든요. 아,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거기에서 매매를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렸어요 지금 두세 달 동안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그때는 단순하게 뭐 우주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른 게 아니고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쪽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새로운 섹터가 다시 태어나는 중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일단 최근에 특징 섹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점들을 오늘 좀 주의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그 저 액티브 펀드 8종인가 출시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관련된 움직임도 좀 뭐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그 액티브 ETF가 8종이 상장을 어제 했고요. 네. 어제 했고 이제 그 펀드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살펴보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왜 그 운용사에서 이제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가서 가입을 하는 정리 펀드라든지 거지 펀드가 아닌 네. 액티브로 좀 액티브 ETF로 상장했느냐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펀드 시장에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한 3, 4년까지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장이 갑자기 확 깨지면은 전화 오셔가지고 나 이제 인덱스 펀드 들어갈 테니까 뭐가 좋느냐. 예를 들어 2000포인트인데 뭐 1900에 가서 2000포인트 가겠는데 뭐가 좋겠냐. 그러면 이제 대충 1900대 들어가 2000포인트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했었었는데 요즘은 네.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종목들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이제 펀드 수익률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네.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그 운용사 입장에서도 최근에 ETF가 거래가 많이 되니까는 ETF 쪽으로 상장을 시켜서 네. 이쪽의 종목들 그 이런 쪽에서 매매를 활발히 하겠다라는 거고 잠깐 이제 타임폴리오라는 운용사에서 네. 뭐 K스탁 액티브라는 펀드 그리고 BBIG 액티브라는 ETF 두 개를 상장시켰고요. 한국투신에서 두 종류, 코덱스 삼성투신에서 두 종류, 네.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에서 두 종류를 상장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거기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여기 제가 잠깐 제가 좀 제 HTS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네. 여기 제가 그 종목을 좀 ETF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상장되어 있으면은 우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확인을 하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타임폴리오에서 K스탁 액티브라는 펀드를 상장을 시켰는데 뭐 체결창 보이시고 일자별 얼마다 뭐 이틀 됐기 때문에 나왔겠죠. 나오는데 ETF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그 ETF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종목이 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어찌됐든 매매를 굉장히 활발히 할 거고 추가 수익을 내기 액티브 펀드라는 것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성과를 목표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운영을 굉장히 나름 진짜로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리고 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라든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에서 거기서 어떤 종목이 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를 네. 매니저들이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수급 분석을 하고 종목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갖고자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사는 종목,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맨날 뽑아서 오늘 모두랑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오픈이 어제부터 된 상황이고 네. 이 액티브 쪽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가 어제 거가 오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펀드를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예. 펀드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잘 보다가 네. 이런 종목들은 액티브 펀드들이 많이 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뭐 특이하게 좀 매매를 한다라든지 혹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15% 비중이 나오거든요. KB스타 코스피 뭐 ETF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기관들이 펀드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의 비중을 가지고 종목들을 들어가는지 네.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종목 네. 셀렉션보다는 소위 이제 몰빵을 쳐서 혹은 안 가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좀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이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건 빼고 가도 되겠다, 그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게 그건 이제 각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이제 따라 사려는 게 아니고. 아 오히려 좀 비중이 작은 친구들 중에 여기 들어있는 친구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됐거나 이랬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친구들 잘 잡으면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하. 좀 내가 살펴보지 못했었던 아, 좋은 팁입니다. 종목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매매 바뀌고요. 그리고 아. 이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이 저 만든 회사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 고른 예. 걸 테니까 일정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필터가 된 상황이 아. 테니까는 일단은 매매하시는데 뭐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고르시는 게 항상 혈안이 되어 있는 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네. 어제 오늘 이슈로 좀 말씀을 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혹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장 마감 상황과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고르는 뭐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의 뭐 방법을 또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액티브 ETF 등과 연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부천의 자랑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